이토 히로부미가 얼마 안 있어 이곳에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나는 남몰래 기뻤다. 그렇게 소원하던 일을 이제야 이루게 되다니 늙은 도둑이 내 손에서 끝나는구나. 도망가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잡혀야 일이 커지니까. 잡혀야 일이 커지고 일본의 침략이 야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적. 홍보 효과가 됐네요.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꼭 안희사를 죽여야 돼. 죽여야만 해. 이토의 재상 일본의 침략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진짜 승리자는 누구다? 안중근이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듣거라.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조국의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옮겨 장사 지내다오.